이 빈백이라는 백에 아마 앉아 보셨거나 누워 보셨던 분들은 그 편안함과 안아주는 느낌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빈백이라는 것은 사실 인위적인 쿠션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살아있는 체형 그대로를 유지해주면서 동물들한테는 안아주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강아지, 예쁜 강아지, 예쁜 고양이를 분양을 받을 때 성묘나 성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연령층의 생후 한 2개월, 3개월 된 경우에 접종이 끝나지 않은 그런 동물을 분양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아직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시락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차가운 표면보다는 포근하게 감싸질 수 있고 폭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좋아해요. 뭐 사람 보호자들의 옷을 물고 와서 그 코트 속에 특히 소매 속에 막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노는 거 또는 자는 거를 보면 조금 안쓰럽거나 측은한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한데요. 아직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또 엄마한테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보호자의 냄새나 아니면 촉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을 선물해 줄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빈백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엄마 품에 또는 다른 형제들 품에 이렇게 치이면서 몸을 눌리면서 받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빈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픽한 디팡 제품, 베스트 제품은 빈백입니다. 제가, 4개월 된 비숑프리제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하우스를 여러 제품을 제가 많이 샀어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많이 샀는데, 아직 아이가 대소변 훈련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패드에다가 똥을 잘안 싸고 자기 잠자리에 와서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세탁기에 아예 여러 번을 돌렸는데, 그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 다 헝겊으로 된 무슨 땡땡 베개, 뭐 마약 베개, 뭐 이런 모든 제품들이 세탁기 두세 번 돌리고 나니까 옆에 다 뜯어져서 솜이, 세탁기를 다 망가뜨릴 정도로 솜이 탈출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닦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차였는데, 닦아주면 그 천이 가죽이니까 아이들이 편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딱 직접 보니까, 아, 요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빈백에 주는 편안함과 그리고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이함, 보호자와 그리고 반려견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